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인텔의 신제품 15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네임이 바뀌었죠. 울트라 시리즈 리뷰입니다. 인텔이 요번에 게임 성능 뒤로 가는 거 각오하면서 좀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공정도 미세화에 들어갔고 하이퍼스링도 빼고 그리고 기존 설계를 포기하고 모듈식 타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추진력을 위한 무릎꿇음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릴 건 뻔히 알지만 여러분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될거 아니에요. 게임에서 하나 박아 먹었다고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텔 제품이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좀할 테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게이밍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사양입니다. ASUS 제공 리뷰어킷을 사용했으며 CPU는 인텔의 울트라 시리즈 245K, 265K, 285K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의 로그 막시무스 Z80 히어로, 쿨러는 유진 3 익스트림 쿨러, 오버클럭 시 사용한 램은 킹스톤 퓨리 QDIMM 메모리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크게 중점을 볼 건데 어떤 거냐면요. 온도, 전력 소비는 과연 진의 발표값하고 비슷한가? 요걸 첫 번째. 두 번째,
작업 성능은 얼마나 늘어났는가? 물론 이 작업 성능은 제 영상 보는 것보다 다른 디테일한 작업 성능 비교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시네벤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 건데요. 시네벤치가 대부분 렌더링 인코딩하고 동일한 성능 비교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성능을 보여주면서 깔 텐데, 우선 온도하고 전력 소비를 보자면, 시네벤치 기준, 그러니까 이게 렌더링 인코딩, 멀티 성능을 다 갖다 쓸 때, 거의 최대 부하로 줄때 기준인데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온도는 전체적으로 좀 착해지긴 했습니다. 최상위 제품만 빼고요. 14900K와 울트라 9 285K를 비교해 봤을 때 전력 소비량도 비슷하고 온도도 비슷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보드가 PL1이든 PL2든 이게 파워 리밋을 얘기하는 건데 250으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울트라 9은 250을 거의 풀로 땡겨 쓰고요. 보드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뭐 240에서 250W 정도 차이가 나올 거고요. 14900K는 어떤 보드 써든 그냥 무조건 253 찍는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수냉 쿨러. 제가 3열 수냉. 그 중에서도 꽤 비싼 유진 3 익스트림을 사용했는데, 고 기준으로 83도가 나와요. 그러니 대부분 3열 수냉 쿨러에서는 100도를 찍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죠. 온도가 좀 착해진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착해졌나요? 14900K랑 똑같다면서요. 아, 14900K가 원래 100도 넘게 찍던 제품이에요. 100도, 105도 찍던 제품인데, 지금 성능 노프가 크게 먹었죠. 분량 이슈 때문에 바이오스 패치가 4번 이루어졌고, 그 바이오스 패치로 전압이 내려갔고, 전력 제한이 좀 빡빡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너프된 14900K랑 285K랑 비교했는 건데, 온도가 비슷하고, 보시다시피 전력값도 비슷하게 쓴다. 쟤네들은 그래도 비슷하지만, i7이나 i5랑 비교했을 때, 울트라 7, 울트라 5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요. 50W 가까이 전력 소비량이 줄거나, 30W 가까이 전력 소비량이 줄었고요. 온도도 3도 혹은 6도 정도. 꽤큰 폭이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얘기한 값까지는 아니지만, 작업에서 분명히 온도 저하를 볼수 있었다. 그 전력 소비량도 좀 줄어든 거볼수 있어요. 근데, 아니, 성능이 똑같거나 더 나아야지, 그냥 성능도 떨어지고 착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으니까, 위에 성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285K와 14900K 비교하면 약10% 정도 멀티 성능 차이가 납니다. 시네벤치 R23 기준을 보든, R24 기준을 보든, 약10%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성능 격차가 꽤 나네요. 10%면은, 다음 세대라고 하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성능이 올랐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죠. 어떤 관점요? 14900K가 성능 너프 먹기 전에는 41,000점이었거든요. 이 성능 너프가 불량 이슈 때문에 전력 제한을 심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전압도 좀 내려갔고. 그래서 성능이 너프 먹었는데 무려 3,000점이나 빠졌습니다. 10% 정도 빠진 거죠. 10% 빠졌고 그10% 빠진 거랑 비교했을 때 신형이 10% 좋은 거예요. 결국은 안 빠진 상태를 비교하면은 둘이 성능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이 시네벤치 점수가 4번 더 높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드에 따라서 43,000점까지 나오는 걸 내가 볼수 있었어요. 혹은 보드 설정을 전력 제한 해제를 한다면 43,000점, 43,000 후반점까지 나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쳐도 성능은 3%밖에 증가가 없는 거죠. 실제로 멀티 성능은 14900K 너프 먹기 전과 비교하면 별로 증가폭이 없다. 그뿐만 아닙니다. 울트라 7, 5도 사실상 i7, i5랑 비교했을 때 시네벤치 점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죠? 예. 멀티 성능이 별로 증가 안 했어요. 별로 증가 안 했고, 그냥 온도만 좀 착해진 겁니다. 그나마 싱글 성능은 보시면 차이가 좀날 정도로 올라가는 경향을 볼수 있어요. i9하고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자, 7끼리 비교했을 때는 싱글 성능은 좀 올라갔고, 5끼리 비교했을 때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멀티 성능보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 큰 폭은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14세대 썼을 때나 지금 울트라 시즌 썼을 때나 작업했을 때 체감날 정도 격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세대 쓰시는 분들은 굳이 울트라 시즌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13세대 쓰시는 분도 굳이 넘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13세대도 14세대랑 성능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온도 조금 착해지고 전력 소비량 조금 줄었을 뿐이지 성능적인, 특히 작업에 대한 성능적인 격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14세대 전력 제한 해제하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E8OK 사서 쓰는 게 불안한 마음 없겠죠. 신제품이니까 불량 이슈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크게 메리트는 없죠. 그리고 경쟁사의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더욱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일단 9950X랑 285K가 멀티 성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얘 PBO 키면은 43,000전까지 나오죠.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는 285K랑 뭐 PBO 켜는 9950K랑 성능이 비슷할 것 같고 둘다 전력 제한이 걸리는 상태일 때도 성능이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천전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는 체감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또 전력 소비량에서도 285K가 낫냐? 그것도 아닌 게 9950K가 보드 못 쓰냐에 따라는데 대충 180에서 210W 정도 사이에 전력 소비량 보여줍니다. 시드매치 돌리면 분명히 울트라 9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죠.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3, 40W 적게 쓰면서 똑같은 성능을 9950X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도 사실 285K는 이런 성능적인 면 혹은 전성비 면을 봤을 때는 크게 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온도야 뭐 9950X보다는 착하겠죠. 하지만 그나마 희소식이 있는 게 285K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세대 출시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 9950X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구성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인텔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우리 17도 착해졌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17도 차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작업에서는. 그럼 저분은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 인텔이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게이밍 기준으로 우리는 전력 소비량이 뭐, 적게는 30W, 많게는 70W, 그리고 온도도 11도에서 17도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게이밍에서는 그만큼 내렸어요. 14900K가 거의 200W 가까이 전력 소비를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시드벤치 아니에요. 뭐죠? 사이버펑크 2077에서요. 아니, 게임 돌리는데 200W 먹는다고요? 진짜요? 네. 게임 돌리는데 200W 먹어요. 제 올렸는 영상 보면 나와요. 근데 285K는 게임 돌릴 때는 145W로 뭐 50W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급끼리 비교했을 때 188W에서 126W, 와우 60W 넘게 줄었죠. 5급에서 비교했을 때도 50W 정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만큼 전력 소비는 줄었으면 뭐다? 네, 온도도 그만큼 착해집니다. 위에 게 온도값인데요. 온도값이 자 위에 상급끼리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11도, 중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14도, 하급기 14600K와 245K랑 비교했을 때는 17도. 그 인텔이 발표한 17도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안 했네요. 실제로 게이밍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서도 게이밍에서 뭐 소음은 좀 있었겠지만 온도 잡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고 전력 소비랑 이 정도 차이 가지고는 뭐 전기료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장점을 보기 어렵습니다. 7800XD 보면은 저 70도 온도, 온도는 원래 3D 제품이 좀 높죠. 근데 전력 소비량은 62W밖에 안 먹습니다. 이 62W 먹으면서 압도적인 게임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보기에 285K, 265K, 245K가 지금 전력 소비량이 줄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온도 착해도 좋아할 게 아닌 게 게임 성능이 박살났거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임 성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게임 성능 이거 판매가 안될것 같아요. 얼마나 심하게 박살났냐면요. 자, 울트라 9 285K하고 14900K 비교해보겠습니다. 인텔이 분명히 뭐 지네 테스트 자료로는 몇 프레임 차이 안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저사양 게임, 중사양 게임, 고사양 게임, CPU 타는 게임, 캐시 타는 게임, 램 타는 게임, 뭐 다양히 제가 일부러 섞어둔 겁니다. 이거 옛날 게임 포함된대요 하신 분들 꽤 많은데 게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좀더 변별성을 가집니다. 일부러 고사양 게임, 차이도 안 나는 거 그런 거 들고 와서 올리면은 어떤 CPU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신 게임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좀더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게임을 다양하게 가져와야 평균값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10종 게임 평균 어떻습니까? 차이 너무 많이 나죠. 10% 차이 나거든요. 10% 제가 밑에 몇 퍼센트 차이 나는지
하나하나 게임별로 해서 이거를 또 평균값을 냈어요. 평가를 냈는데 이기는 게임이 포르자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 진다고 봐야 돼. 아, 50도 살짝 이긴 하는데 하여튼 이두개 빼고는 다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는 게임들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20%, 10%, 4%, 18%, 13%, 12%, 32%. 이렇게 큰 폭으로 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 가까이 성능 격차가 납니다. 뭐몇 프레임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픽카드 한 단계 차이 날 만큼 평균 프레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 세대 14세대한테도 큰 폭으로 집니다. 자, 그럼 나이 시리즈만 그런가요? 세븐 시리즈도 한번 볼까요? 세븐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10% 지는 거볼수 있어요. 10%좀 넘게 차이 나죠. 5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45K 가성비 있게 좀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시는 분좀 있는데 게이밍용도 절대 가성비 없습니다. 제가 괜히 14600KF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값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달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한달 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유출을 못하겠고 이러는데 그냥 아 각인되는 246K 쓰라 KF 써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i5끼리 비교해도 제법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거는 저사양 게임이 좀 포함돼서 고사양 게임에서 그만큼 차이 안 나지 않느냐 하는데 고사양 게임에서도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185프레임 대 190프레임요. 245K가 더 싸면 모를까? 분명히 구성하는데 비용은 더 비쌀 건데요. 보드 가격이 더 비싸지, CPU 가격도 좀더 비싸지.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냥 14600KF 쓴게 맞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실망스러운 거는 평균 프레임 차이도 심하지만, 평균 프레임 차이도 심하잖아요. 최소 프레임 차이도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154프레임 대 129프레임. 이거는 10% 격차가 아니죠.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154 나누기 119. 와,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나네요. 최소 프레임 방어율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14900K가 훨씬 285K보다 부드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14900K의 게이밍 성능은 너프 머금 기준입니다. 4단 너프 머금 기준이에요. 전압 너프, 전압 너프, 그러니까 마이크로 쿼드 너프 두 번. 거기다 전력 제한 너프. 그리고 TVB 너프까지 다 먹은 상태에서 이 정도 격차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이런 격차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램 오버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285K가 똑같은 램을 꽂았는데 500 이상 더잘 들어갑니다. 500, 600 정도 잘 들어가요. 그거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램 오버 생각해도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조금 더 높게 램오버 했죠. 8133, 여긴 7600. 램타는 거의 똑같이 넣었습니다. 40, 50, 50. 세브렌타 안 쪼였어요. 세브렌타 쪼이면 좀더 나아지겠네. 그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14900K도 세브렌타 안 쪼인 거 똑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둘다 세브렌타 쪼였을 때는 이 격차가 팽성이겠죠. 얘 오른 만큼 얘도 오를 거 아니야. 맞죠? 결국은 뭐 맞닿을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10% 격차에서 7% 격차로 줄어들긴 하는데 램오버 하면 레모버가 좀더잘 먹으니까. 근데 결국 285K가 14900K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게임이 프레임이 잘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게임만 일부러 골라서 넣은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매체에서 똑같이 이길 겁니다. 레모버를 하든 안 하든 285K가 14900K를 이기긴 요원하다. 그리고 그 밑에 라인업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전 세대 제품의 게임 성능을 이기는 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거는 최소 프레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AMD 9000 시리즈랑은 별 차이가 없고요. 물론 평균 프레임은 9000 시리즈가 잘 나옵니다. 평균 프레임 봤을 때는 AMD 9000 시리즈가 좀잘 나오는데 얘네들 바이오스 패치되면 성능이 오를 것 뻔해서 결국은 9000 시리즈한테도 게임 성능이 이긴다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자, 이렇게 긁어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할 거고 9000 시리즈 어떤 게임을 넣느냐에 따라서 비빌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 이기지는 못할 거고 진짜 안타까운 거는 7800 XD 얘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249프레임 대 199프레임요. 이거는 뭐 고사양 게임만 비교해도 227프레임 대 194프레임이거든요. 성능이 26% 차이 납니다. 7800 XD 대 285K 26% 차이. 이거는 그래픽카드 두 단계 차이 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최소 프레임 방어율 비교도 안 됩니다. 130프레임도 안 되는데 얘는 160프레임 넘어가요. 그래서 게임 유저는 여전히 7800XLD가 최고의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9000 시리즈는 아직까지 잠버가 좀 있어 보이는 게 몇몇 게임의 최소 프레임이 너무 안 나옵니다. 너무 안 나와가지고 요거 바이오스 패치 몇번더 돼야 그나마 좀 나아져서 14세대랑 비슷하다. 최소 프레임도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평균 프레임은 지금도 비슷하거든요. 평균 프레임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순수하게 게임만 본다면 그냥 7800XD 쓰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작업 용도로 보기에도 기존에 13, 14세대 쓰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없고 12세대 쓰시는 분들이나 불량 이슈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쓸 제품으로 그 신형을 추천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울트라 시리즈는 어느 리뷰어든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어느 매체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제품이라고 평가를 할 거고요. 다만 이번에 큰 병력점이 많았고 요거는 다듬으면 성능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를 좀더 기대해 볼것 같습니다. 아참 거기서 그냥 마무리 짓지 않고 4K도 살짝은 보여드릴게요. 4K하고 QHD인데 4K 가면은 그나마 별 차이가 없긴 해요. 최소 프레임 차이는 좀 있는데 고사양 게임에서는 4K 가면은 그래픽카드가 먼저 한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오차 범위에 차이가 있고요. 저사양 게임까지 포함되면 이제 한8% 정도 기존 야씨 고사양 게임인데 8% 차이 난다. 아니 뭐지 4K인데 8% 차이 난다고? 이건 좀 하여튼간에 뭐 어떻게 실드 쳐줄 수가 없네요. 4K에서도 차이가 나긴 납니다. QHD는 눈에 띄게 차이 나고요. 근데 실드 쳐줄 수가 없는데 게이밍 용도는 그냥 이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생각에 중요한 부분만 종합적으로 리뷰에서 알려드린 것 같아요. 더 많은 의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다른 리뷰어나 다른 매체의 리뷰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어요.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해당 테스트에 사용된 사양은 밑에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